자, 안녕하세요. 종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얘 너나도 좀비 서바이벌. 자, 오늘 뭘 해볼 거냐. 자, 메딕 랭크 3 찍어왔습니다. 자, 메딕 랭크 3 찍어왔고요. 이제 남은 게 헌트리스랑 엔지니어 남았습니다. 근데 헌트리스 13,000킬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버티면은 헌트리스를 써서 메딕 데려가고 고스트 데려가가지고 헌트리스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메딕 세 번째 랭크 3짜리 스킬이 뭔지 너무 궁금하고요. 볼륨 좀 올려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볼륨 좀 올린 다음에 뮤직 볼륨을 못 낮추니? 잠깐만, 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줄이는 거였어요. 요러면 되지 않을까? 자, 활라가하고 요런 타격음 잘 들리죠? 자, 크리 그래 뭐, 네, 괜찮습니다. 요런 느낌 나쁘지 않죠? 자, 보호부터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폭발 보호로 가자. 활은 폭발로 가고 메딕은 얼리는 걸로 가고 고스트는 윈드 말고 서전드 가가지고 애들 썰어버리고 버텨버린다. 좀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양한 랭크 3만 되면 이제 다양한 빌드들이 있거든요. 진짜 다 얼리는 빌드, 아니 뭐 폭발 빌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빌드를 좀 가도 될 것 같고 이제 업그레이드도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오케이, 소이스 뭐가 있을까? 자, 한방 센 그런 로켓 런처에 엔지니어 블래스터에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고 다양합니다. 일단 쿠나이 댄스 좀 올려주고요. 일단 그 카타나를 올리는 게 제일 효율이 괜찮지 않나. 나와줘야죠 일단. 한 번에 13,000킬을 하고 싶다. 자, 방심하지 말고 웨플 리로드 타임 갑시다. 방심하지 않고 걔네가 후반에 엄청 보스들이 빨라지더라고요. 카타나가 좀 필수다. 카타나 좀 해주고요. 스나이 댄스 다 올라갈 겁니다. 결국 쿠나이 댄스 랭크 3니까 뭐가 메딕 봐야 되는구나. 메딕 랭크 3 봐야 되죠. 오, 까먹을 건 제일 중요한 거 뭘까? 먼저 하면 재미 없으니까 이렇게 랭크 3 만들자마자 왔는데. 에로레일 한번 갑시다. 카타나 오케이, 이제 다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메딕을 뽑아야 돼요. 리롤을 어떻게든 써든 어떻게 쓰든 뭘 하든 뽑아봅시다. 바로 나올 거예요. 뭐가? 랭크 3 스킬이 오케이. 메딕 나이스. 메딕 떴고요. 리롤 아꼈다.
나이스하고 리로드 타임부터 좀 그 업그레이드해서 자석 좀 올렸더니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석 효율이 기득 13,000킬이 필요했던 거죠. 700킬 했네요. 700킬 많이 많이 남았다는 소리. 이동 속도도 좀 빨라졌음. 핸드건 근데 자석 효율이 굉장히 좋다. 우선 썰어버리고 카타나 슬래시 가고 진화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카타나 1000마리 잡았어요. 이제 12000마리 남았고 잘 버텨보자구요. 자, SOS 레벨업. 자, 쿠나이 댄스를 마스터 시켜줍니다. 이제 쿠나이 댄스가 안 뜰 거구요. 좋았어. 이거 좀 소리 크다 그럴 것 같은데? 살짝만. 나이스 편지. 자, 편지가 있으면은 좋다. 뭐가? 돈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다. 게이득이죠? 말렙을 빨리 찍을 수 있는. 이렇게 말이죠. 스팀팩. 오, 이동속도랑 파이어레이트가 늘어납니다. 오, 그러니까 쿨타임이 25초고 3초 동안 보여줘 스팀팩. 뭐 이제 효율이 좋아지겠죠? 오, 이동속도 빨라졌어. 오, 굿. 쿨타임을 줄여줘야죠. 이제 스킬 쿨타임 이런거 좀 줄이면은 더 빨라질겁니다. 그리고 레벨업 올리면은 5개 올리면은 더 빨라질 거고, 뭐 듀레이션 지속 시간 올라갈 거고, 오히려 버프 스킬 나쁘지 않네요. 결국에 헌트리스랑 엔지니어가 남은 건데, 봐봐, 듀레이션 1초씩 올라가네요. 그리고 지금 요 크리티컬 찬스랑 크리티컬 데미지 올려주는 친구들이라서. 아니야 아니야, 넌 안돼. 윈드쿼터는 안돼. 지금 돈부터 좀 올려놓고요. 폭발로 갑니다. 그렇지, 폭발로 가고 안돼. 그렇지, 왔다. 웰폰 데미지 올라갑니다. 기본 데미지 좀 올리고. 어제 6분 버텼어요. 어느새 덤비시오 되겠소. 무기부터 좀 올려주겠습니다. 무기 위주로 올려서 이제 지금은 아직 버프가 그렇게 엄청 필요하지 않다.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필요하겠지만 지금 아직 6분이기 때문에 2000 뭐가 2000 킬수가 2000 쩔었다. 보스 안되고. 자, 우리 한 빌드를 생각해볼까요? 자, 스왓. 아,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돼. 그리고 막 소환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나와야돼. 뭐 드론을 소환한다던지. 그래서 뭐 소환 빌드 해가지고 터렛이랑 뭐 이런 것들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빌드 뭐 이런게 나와주면 좋겠고요.
괜찮죠 아이디어? 아이디어 괜찮죠? 네. 아무튼 그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다양한 무기들, 뭐 RPG가 아니지 대전차 무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크리티컬 좀 올라가고요. 포테이토는 안 합니다. 크리티컬 찬스랑 크리 데미지 좀 올라가고. 돈. 아 100원 더, 100원만 더 줘. 그렇지. 자 범위 늘려주고 여기서 일단 찍어줘서 효과 좀 받을게요. 급한 게 없음. 뭐가 있을까 또? 일단 캐릭터니 더 생겨야 되고. 이제 이것도 아직은 아닌데 이제 홀소 오브 토멘트가 저기 들어갔죠. 이제 업데이트 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나오면 이제 제가 리뷰하고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됐고 이런 거 알려드리면서 플레이할 것 같고, 지금 다양하게 지금 게임을 너무 벌려놔가지고 너무 많습니다. 게임들이 또 지금 신작해야 될 것도 지금 밀려 있고. 하루에 두 개씩 올리는데 이렇게 뭐가 부족하냐? 그러니까 칸이 하루에 두 칸씩인데, 아 세 칸은 제가 하루에 세 개씩은 너무 힘들 것 같아. 한 달에 90개를 만들어야 돼서. 자 파이어 레이트랑 무브먼트 스피드 올라갑니다. 한 달에 90개, 한 달에 60개도 아니야. 할 수 있어. 어느새 영상이 1000개가 넘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일주일만 안 봐도 유튜브 채널 일주일만 안 봐도 영상 밀려가지고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진짜 재밌는 신작을 좀 많이 찾아내가지고. 자 이제 무기 끝났고요. 칼제비 무기 끝났고, 화이제비랑 칼제비 무기 끝났네. 이제 힐러 메딕 좀 올려주면 되고, 메딕 아직 핸드건입니다. 핸드건 초창기 무기. 그리고 진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로그라이크들도 좀 사놨는데 이게 애매하네. 시작하기가 벌려놓은 게임이 많아서. 스프릿 헌터도 좀 끝내고 싶은데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석 나이스. 하나씩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많이 찍겠습니다. 자 웨폰 데미지 올라가고. 이게 버틸려면은 A로 올라갔고요. 화살비. 아 스팀팩도 있지. 스팀팩 효율이 지금 아직 모르겠는데 끝까지 안 올려봐서. 일단 1렙 기준이, 1렙에서 2렙 넘어가는 기준이 지속시간 1초 늘어나는 거거든요. 1초씩만 늘어나지 않겠지. 1초씩만 늘어나면 조금 좀 그래. 돈 주세요. 돈 필요합니다. 돈 좀요. 나이스. 크리티컬 찬스 러시아 크찬 68%. 와우 68%? 야 높은데? 68%면은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 저기 크릭 올라가는 거 안 먹었잖아. 5%짜리 하나 먹은 거 같은데. 100% 만들 수 있겠는데.
어, 그래 100% 목표? 가능은 해요, 이론적으로. 여기서 크리찬스 10%짜리 이런 거 먹으면 돼. 일단은 웨폰 데미지 끝내버립니다. 어, 어 끝내버리고, 세 개. 이렇게 하나씩 끝내버리는 게 나. 가보자. 에로 끝냅니다. 어 뭐야, 33% 됐다. 아 결국에 100% 한번 만들어보자. 발동 스킬 발동 해가지고 그런 건데. 68%죠? 그래 100% 한번 만들어봅시다. 근데 발동 아, 뭐지 스킬 발동 해서라도 그건 아니고 해서라도 가봅시다. 자 여기서 4% 더 올라가고 자 크리 끝. 몇 퍼? 37% 한 70% 될 겁니다 스킬 받으면. 스팀팩 올라가고요. 보자. 72% 좋았어. 세 자리 만들어 보자고요. 어느새 4000킬 했어요. 어느새 시간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네. 목표는 40분. 이게 터무니 없어 보이지. 40분 가능해. 할 수 있어. 돈? 암호? 어 이거 뭐가 제일 괜찮을까? 벤테리콘 없는데 딱히. 돈도 나쁘진 않아요. 암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암호 차이가 암호를 아무리 먹어도 데미지 들어오는 거 차이 뭐 못 느끼겠습니다. 네, 제가 또 암호를 또 안 챙겨 먹는다는 댓글을 받기 때문에 챙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암튼 어 듀레이션 길게 가져가 보자. 아 뭐 답답하실 수 있어요. 이거 메딕 무게 안 올려서. 근데 지금 급하지 않아서 딜이 그렇게 안 급하거든요 지금. 뭐 잡몹을 못 잡는 것도 아니고. 힘쓴 레벨업. 돈 더 벌자. 슬슬 나 슬슬 체력 관리를 슬슬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체력이 안 올라가죠 얼마. 괜찮맨. 돈 1800원. 스팀팩 딱 체감이 된다 확실히. 오케이 웨폰 리로드 타임. 자 3렙 2개 말렙 찍었습니다 2개. 슬슬 체력 관리 좀 해주겠습니다. 위험하네 체력이. 좋았어 스팀팩. 어 체력이 없죠? 어 주사기총. 어 주사기총이랑 파이잽이랑 탱크 해가지고 폭발 빌드. 요거 폭발 빌드 가도 말을 왜 이렇게 못해. 폭발 빌드 가도 되겠는데? 근데 좀 애매하네요. 어 업그레이드를 안 해야 되네 플라스크로. 아 결국에는 플라스크도 던지는 거 독 있지 않나? 그것도 터지는 느낌이니까 폭발 으거지로다가 어거지로 한번 밀어붙여도 되겠는데?
자, 어느새 15분 버텼고요. 오크치 얼마 안 남았어. 말렙 찍어버립니다. 자, 프로토콜 말렙 찍었고 슈리켄 남았고 화이제비는 다 말렙 찍었네요. 언제 찍었지? 내가 찍었는데. 좋았어. 이거 크리티컬 그래도 높게 들어가니까 크리 데미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피 확률은 솔직히 말하면 큰 효율을 아직 못 봐가지고 그리고 결국에 시간 버티면서 보스 한방들이 개세지기 때문에 다 회피한다는 그 보장도 없고. 살더라도 뽀록으로 잠깐 사는 겁니다. 그럴 바에 괜찮아. 근데 체력 아직 버틸만해. 근데 지금 체력을 엄청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느새 핫 피하고 무적이고 죽었고 넌 돈 좀요 지발 돈 좀. 럭이 좀 필요한데 저기 총 이제 얼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동력을 좀 떨어뜨린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 넘어갈 때 보스들 기동력 떨어뜨려서 조금이라도 생존한다. 입회할 거야. 파이어레이트? 아, 체력도 땡기는데 피할 거야. 깔끔했다, 뭔가. 활 나가는 거 봐. 너무 좋고. 돈 좀요. 스킬 포인트 언제 10개 모았어요. 2렙 정도 가능하겠다. 돈 하나 더 레벨업. 그렇지. 스팀팩 올라가고요. 와, 눈 빨개가지고 뛰어오는 거 봐. 이동속도 중요성. 이동속도 중요한 것 같아. 자, 이제 이동속도 나오면 이동속도 좀 먹어볼게요. 생존이 그래도 후반대에 좀 유리할 것 같긴 한데. 물론 스팀팩도 있긴 한데 이제 거의 절반 왔어요. 절반 버티는 거 거의 절반 왔다. 피해버리고 안 맞고. 체력 간다. 자, 아, 이게 다 재생인데 한번 리롤. 파이어 레이트. 재생이 전 재생보다 지금 최대 체력이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화이제비? 화이제비 폭발이 은근히. 야, 좀 괜찮네. 딜이. 오. 얼려 이제. 얼려서 기동성 확보. 근데 얼리는 걸 보스 얼려서 기동성 확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무기 뭐 올려주고 뭐. 어디서? 스팀팩 뭐 올려주고. 어느새 7000마리에요? 오, 열심히 했는데. 자, 여기서 플라스크 끝내버리고
자, 얼리는 거 끝냈습니다. 플라스크. 자, 이제 공격 무기 끝. 좋았어. 공격 무기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스킬. 이거 보면 스팀팩 하나 남았고. 오래비죠, 스팀팩. 슈리켄 하나 남았고. 여기는 재생 하나 남았네요. 위험. 아이스 자석. 스탬팩 끝. 스탬팩 근데 1초씩 늘어나서. 괜찮맨. 아. 그런데. 가자. 크리 찬스. 크리 찬스 10%. 나쁘잖아. 왜? 82% 됨. 저거 다 모으면? 102% 됨. 물론 발동하는 동안이지만. 오씨. 괜찮지 않겠습니까? 발동하는 동안이지만. 돈 줘, 돈 줘. 돈 줘. 노란색 글씨가 달라. 오늘 안 주네. 어, 돈이다. 레벨업. 어, 뭐, 슈리켄 좋은데. 이제 체력 좀 신경 써서 씁시다. 이제 3개 남았어, 스킬, 그죠? 어, 말렛중이 끝납니다. 재생 올라가고. 응, 안 맞고. 어, 어느새 21분. 절반 나왔어. 이제 절반 버티. 목표는 40분이라 했죠. 목표는. 아, 근데 애들이 좀 세네. 나와봐. 나와봐. 그, 아무 먹어봅시다. 아무. 아무 먹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많이 먹어서 안 죽으면 인정한다. 다는 게 벌써 이만큼 다 쫄딱한테. 아무를 30이나 챙겼는데도. 그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거거든요. 그 한 대 맞고 죽냐, 그 0.9대 맞고 죽냐, 이런 차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 그렇게 효율이 암호가 항상 모든 게임이든 그렇게 효율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뭐해. 어, 뭐 그 개중에서는 먹을만 했기 때문에. 돈 좋아. 아, 좀 애매하네요. 바로 먹기가 좀 애매해. 얼마? 600원. 나이스. 400원 남았어요. 400원. 얼마? 600원? 아씨. 250원. 얼마? 600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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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재생 좀 많이 올렸고. 여기서 이제 구출하고요. 체력 올려주고. 슈리켄 지금. 에, 딱히 효율이. 지금 올려봤자. 오, 체력 다는 거 봐라. 미쳤지? 스킬 쿨다운. 그러면 뭐 이제 그 크리티컬. 크리티컬 지금. 크리티컬이.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크거든요? 좀 커, 좀 커. 아, 세 자리까지는 운 좋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운 나쁘면 못 만들 것 같습니다. 보고 싶긴 해. 크리 100% 되는. 그 장면. 어, 피해버리고. 좋았어. 돈 얼마? 아, 300원.
지금 가서 바로 먹어도 돼요. 어느새 23분 좋았어. 버티고 있어. 안 맞아. 확실히 기동성이 느려지긴 해. 얼리면 당연한 소리죠. 보스 하나 컷, 보스 둘 컷. 보급품 나왔고요. 보스 셋 컷. 좌석 보기가 좀 힘들다 이번 판. 쿨다운 특히 쿨다운 줄이고 있습니다. 뭐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지속 시간 있는 그런 스킬들. 개꿀. 솔직히 말하면 무브먼트 스피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동 속도라도 나왔으면 좋겠어. 좋았어. 좀 있으면 말렙이에요. 돈만 나오면 돈 나와라. 이렇게 나오면 레벨업. 그 말렙 슈리켄 하나 남았고 슈리켄 레벨업. 25분 26분 27분쯤에 말렙 찍을 것 같네요. 그리고 스킬 포인트 어느새 15. 보급은 줄 때 안 됐니? 까피하고 싶기가 많은데. 스팀팩 좋아. 스팀팩 좋아. 스팀팩 좋아. 사성 먹고요. 지금 구출해도 되는 돈이에요. 편지를 먹었기 때문에. 좋아. 자, 슈리켄 3렙. 헐크 보내고 제이슨 얼려서 기동성 약하게 하고 처치하고. 좋았고. 자, 과연. 좋아요. 아, 무브먼트 스피드인데. 하지만 파이어 레이트 어쩔 수 없습니다. 자, 3렙이 벌써 3개입니다 죽어. 슬린더맨 잡았고. 슬린더맨이라 하긴 좀 그렇다 그죠? 헐크 잡고. 자, 26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리 너무 크지 않습니까? 괜찮음? 요즘 들어서 소리가 좀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좀 소리를 켜놓긴 했는데, 이것도 이러면은 용룡님 죄송한데 뭐라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어느 딱 그 지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점 찾아보겠습니다. 자, 슈리켄을 이제 1렙 남았고요. 슈리켄 1렙 파이어레이트 이런 거 올리면 확실히 좋기 때문에. 아, 보급품 좀 중요합니다. 좋은 게 나와주길. 크리첸스 어때? 크리첸스. 아, 자, 아머 45에요 나 아머 올릴 수 있는 제일 높은 아머 지금 45. 위험했어 지금 죽을 뻔. 57분 죽을 수 없지. 자, 슈리켄 끝났습니다. 피하고. 일로 와봐. 헐크 일로 와봐. 내가 잘 버티는 장소. 돈 먹을 필요가 있죠? 스킬 포인트니까. 저 메인하면서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하고. 피하고. 휘두를 때 피하고. 피하고. 기아도 받고.
보급품 안 나오나? 자, 노란 보급품이 필요합니다. 레벨업 굳이 필요 없는데? SOS 굳이 필요 없거든요? 스크이 포인트 때문이 아니라면 굳이 저기 갈 필요는 없어. 우리 보급품만 먹으면 돼. 여기 있다. 위에 있네요. 재석계 무적 시간이고 무적 끝났고 스팀팩 좋았고 자 28분 넘어가고 있고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접니다. 자 3000킬 남았고요. 어 스킬 쿨다운 쉣 크리트 챈스 쉣. 아 스킬 쿨다운이다. 그 얘네가 지금 뭐 크리에 올려주는 이런 친구들이 뭐 쿨다운이 되면은 좀더 빨리 나오겠죠. 이게 스크립 미친듯이 바뀌는거 보이시죠? 저런식으로 이제 미친듯이 바뀌어가지고 좀더 생존에 유리하다. 오늘 말을 좀 못합니다. 체력이나 먹지 뭐. 돈 먹지 뭐. 피부 먹고 와가지고 말을 잘 못하네. 좋아 돈. 오 체력 과시. 오 노. 오 노. 노. 이씨. 와 씨. 개빠르네. 오 씨 기겁했습니다. 오. 깜짝 놀랐네 씨. 오케이 이동 속도 끝. 아직 멀었어요. 나 말렙 찍으려면 이거 크리티컬 올렸어봐. 더 올라갔을 거 아니야. 행운. 아 더 올라갔을 거 아니야. 자, 보면은 헌트리스 지금 2800 폭파이브드가 요거 하면은 완전 폭발 2800킬 금방 합니다. 2800킬만 더 하면 돼. 아 이거 죽네. 아니 너무 어이없게 죽었어. 근데 폭발 좀 좋은 것 같잖아요. 이동속도 빨라진 듯. 쿨타임도 좀 많이 늘려야 되고. 좀 은근히 좀 손이 가네. 확실히 레벨업 하면은 빨라진다. 어차피 2800킬이잖아요? 아니 헌트리스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 될라나? 되지 않겠습니까? 폭발로 바꾸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 하나로만 플레이하기. 미쳤다리. 와 존내 빨라. 뭐야? 혼자 스팀팩 먹었어? 이제 애들이 뭉치니까 화살비가 내려와. 스팀팩 먹은 애들이 가끔 있네. 곤란하게. 와 쟤 봐봐 보셨습니까? 미쳤어. 얘네 빨리 안 잡으면 빨라지나? 아 그런 개념? 맞네. 와 미쳤다. 와 씨 무서워. 와 게임 개무섭다. 호러인데 이렇게 하니까? 오 쉣. SOS 안 나와 왜? 폭발.
폭발 개빨라. 야, 씨. 여기 2800킬 할 수 있을까? 와, 이제 아이스워시 뜨는 거야? 너무 늦게 뜨는 거 같지, 왜? 무섭네요, 이거. 와, 진짜 무섭다. 아, 이거 레벨업. 죽여버려. 그렇지 그렇지. 폭발 갈. 폭발은 예술이다. 갈. 와우, 내 체력. 와우, 역시 혼자 무리인가? 와, 진짜 무서운데요? 진짜 무서운데. 와, 레벨업으로 체력 회복하고? 스킬 크다. 그럼 살 수 있으려나? 얘 랭크 3 무기 너무 궁금한데. 일로와, 딱대. 그렇지. 체력 회복하고. 어, 진짜 어려운 난이도의 게임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보급품의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죠? 보급품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뒤지고 살구가 정해지는 거죠. 일단 좀 체력이 괜찮을 때는 올리는 겁니다. 안돼, 씨. 슬린더맨 씨. 할머니인가? 할머니세요? 할머니시구나. 어, 나는 무슨 촉수 괴물처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할머니셨어. 씨. 자, 마스터 이제 체력만. 좋아, 좋아. 여기서 파이어레이트나 리로드. 나? 리로드 파이어레이트가 나을 것 같아. 아, 이동 속도 좋았다. 이동 속도 중요해 지금. 살아남아야 하죠. 가능? 이동 속도 한 번, 두 번, 두세 번 더 나오면은 짜릿하겠는데? 맞을까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동속도 10%가 좀 크네. 돈으로 올릴 필요까지는 없네. 이 보급품을 좀 더 많이 얻고 싶긴 하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벌써 1200마리 잡았잖아. 약시 이거 이용 속도 중요하다, 그죠? 보급품 달라고. SOS를 보급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체력. 체력 한번 채우고. 돈. 체력 풀이니까. 와서 보급품 와서 오시고. 이동속도 나 나오길 필요 없나 진짜로. 이동속도 어때? 아니야? 안 나오. 라이프 스틸이라도. 이동속도 안 나오네.
그래도 어느새 1600마리 잡았습니다. 야, 좋았어. 6분? 막 갖다 싸. 어디 쓰든 맞겠지. 오케이. 살았고. 체력 채우고 있고. 좋았어. 경험치 아껴 먹어야겠다. 레벨업 필요할 때만, 아니 체력 필요할 때만 딱 레벨업 하는 거지. 지금 체력 달았죠? 어, 이렇게 체력 회복하고. SOS 하실 필요 없는데. 10분 버틸 수 있을까 이거? 근데 좀, 그니까 왜 이리 화살 안 나가? 장르 다른 게임이 돼버렸어. 이게 좀 무섭다. 엔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동속도 나와라. 야, 이동속도 나와라. 어떤데 이동속도? 파이어레이트 좋아. 2200마리 7분입니다 또 이 게임 다 깨신 분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거 없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플레이 한번 해 죽을 뻔했다. 플레이 해보세요. 재밌네요. 체력 체력 레벨업 레벨업 필요해. 레벨업 레벨업. 피하고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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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아이 뭐 회복하겠다. 야 8분? 지렸다. 체력 600킬?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긴 했는데. 좋아. 오우씨 우사인 볼트야? 뭐야? 안 맞고 죽었고. 회피를 올렸는데 이게 도움 될까? 할머니 할머니 컷. 체력 2800킬인데? 저쯤 되지 않았나? 업체 깨졌다. 자, 업적은 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레벨업 되진 않을 텐데. 버틸 때까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데? 초창기 뱀사하는 느낌? 응? 안 맞아? 이거 제 식량이에요. 어, 식량입니다. 제 식량. 이게 좀 체력이 달았을 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 식량. 개꿀이죠. 너무 먹었다. 아, 아껴 먹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좋아. 나 저 진짜로 진짜 장난 안 치고 이동 속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부품에서 좀 차, 확실히 이동 속도 높으니까 살아남을 만해. 회피 20%. 아, 또 회피가 2, 30%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죠. 이동 속도가 진짜 최고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들이 빨라지니까 이동 속도가 높으면은 확실히 생존 기회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거 잘 보고 움직이는 거 잘 보고 피하면 돼. 사이사이. 물론 이제 그건 있겠죠. 체력이 최대 체력이 900밖에 안 돼요. 그 애들을 영입하면은 300씩 막 늘어나는데, 그죠? 영입을 못 하니까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생각보다 잘 살아남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뒤질 것 같은데, 그지? 안 뒤지잖아요, 그죠? 저 스킬 포인트 다섯 개 모았어. 어? 나 럭 하나 더 사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버티면 돼. 이제 식량, 식량 왔고 이동 속도 제발 어때? 근데 마들 각오하고. 어, 안 나왔고. 아, 스킬 데미지 별론데. 다 별론데. 그래, 체인스라도 올리는 게. 피하고. 잘 피하고 있죠? 피하고. 혼자 놀기. 미쳤다. 여기서 체력. 나이스. 랄라라, 랄라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아, 이동속도 하나만 더 나아지면 좋겠다. 진짜로 이동속도 20% 올라가면은 몰라. 이거 진짜 몰라. 잘 피할 자신 있거든요? 내 동치시력 믿는다. 이봐. 어? 잘 피하잖아? 내 동치시력, 내 비상식량 아껴. 동치시력 사악 사악. 나 맞고 안 맞고에 딱 그런 범위가 있거든요, 게임들이. 근데 진짜 지금 살짝 아슬아슬하긴 한데 이동속도 10% 더 붙으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아. 피하기, 피하는 거 감 잡는 중.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30분 버티면 레전드인데. 인정? 어우씨, 이제 저런 거 한 대 맞고 죽을 수도 있어. 제발 이동속도 신께 한번 빌어봅니다. 어떤데? 제발 이동속도 주니?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어, 보급품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패시브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10초씩 줄어든다던지. 네, 얘랑 동선이 겹치면 안 돼요. 헐크랑. 어, 쳐봤습니다. 아, 나 너무 잘 피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잘 피하는 거 아니야? 맞았어요. 역시 방심하면 안 돼. 어, 잘 피하는 거 아니야 하자마자 쳐맞는 거 보면 됩니다. 오, 아파. 안 맞을 수 있었는데 맞았어요. SOS 어머니 하이 하이. 그래도 7포인트 넘었어. 와, 사실 전판에 이동속도 하나 안 찍혀있긴 했거든요. 차이가 좀 있긴 하지도. 저 방금 맞는 거였는데. 맞는 판정인데 어떻게 안 맞지? 맞아야 돼. 맞을 각오하고. 여기 비었죠? 여기? 야, 15분 버텨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더 버틸 겁니다. 자, 동선 겹쳤다. 오, 삭. 오, 야, 위험했다. 포인트 좀 벌어 가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해도 5000킬 하네. 아, 근데 집중력이 좀 필요하긴 하네.
집중하면서 게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 빠른 거 봐, 빠른 거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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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우 오우 위험했다. 레벨업 체력 좋았고. 응 피할 거야. 근데 저게 이제 일직선으로 이제 30분 때 되면은 얘가 제가 느리잖아요. 얘가 일직선으로 저것도 쳐 맞아. 뒤로 빼는 것보다는 옆으로 빼야 되는데 때릴 때.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서 맞을 가고. 아니 안 돼. 안 맞. 자 위로 여기 옆이었죠? 어 무먼트 스피드 나이스. 5% 늘어났다잉. 어우 이거 영상 하나. 아 잠깐만. 어우 야씨 들어봐. 어 으아 피했고. 어 도시락 먹었고. 이는 지금뿐이야. 도시락. 오 예스. 오 피하고. 오 얘도 빨라진 거. 오 내 이동 속도 빨라져야 되는데. 자 이거 무적 먹고요. 체력 먹고요. 뭐냐 한번 먹었대. 9포인트나 모았어. 단 혈을 단신으로다가. 좀 오다. 오 나이스. 자 보급품 이동속도 제발. 이동속도 지금 잡히고 있어요. 맞으면 뒤진다. 아씨 타이밍 잘 보고 먹어야겠네. 어? 그렇지. 어 위험했어. 새끼들 나 죽일라고. 어어 저 새끼 봐. 야 빠른데? 도끼질하는 것도 빠르다잉. 재밌어 재밌어. 대저 이 새끼야. 죽였고. 도끼맨이 제일 위험해. 도끼맨. 저 도끼맨을. 도끼맨 또 왔네. 도끼질 하는 속도가 붙어가지고 이제 빠릿빠릿하게. 보급품 먹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휘 두르고 나서 보급품 먹어야 돼. 어떤데? 회피 어떤데? 어 보스 들어가는 거 봐라. 쉽지 않은데? 보급품을 잘 봐야 돼. 지금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이동 속도입니다. 어 이동 속도. 뭐 챌린지 하는 거 같아. 오 쉣. 꺾어. 와 저거 맞으면 뒤졌다. 보급품 나왔다. 보급품. 아프다. 좋았어 이동속. 좋았고. 좋았어 이동속도 제발. 5분트 스피드 10% 지금 20% 올라간거임. 자자자자 잠시만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새끼 또 버프 받았다. 저거 미쳤다. 광전사 됐다. 도끼 들고 뛰어온다. 여기 사이 속. 여기서 도시락 먹고요. 좋아. 이거 20분을 버틴다고? 무적.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거든요. 사실 방금 전판에 그렇게 일찍 뒤질 줄 몰랐어가지고.
아, 그래도 그 랭크 3 찍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쉽다 하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다치 리우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탄막 슈팅 게임이랄까, 생체 탄막 슈팅 게임. 좋았다 방금. 제발 이동 속도 제발. 리롤, 리롤을 먹었다. 모르잖아 다음 리롤이. 아, 무적인데 저거. 제발. 근데 맞고 체력 먹어. 나이스. 도이 도이. 도시락 못 먹어요 지금. 먹으면 죽습니다. 나 지금 나이스. 한 번 더. 안 되네. 나 좀 기대된다. 리롤 생겼잖아요. 무브먼트 스피드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치다 희망차. 어, 무적. 무적. 어, 나중에 무적을 먹고 보급품을 먹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죠. 근처에 무적 있을 경 보급품 근처에 보급품 근처에 무적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 이만큼 딱 하시. 오씨, 아, 저거는 좀 어쩔 수 없었다. 자, 저 먹어야 되거든요. 네? 아, 죽네, 빠르네. 안 돼! 아씨, 저 새끼 왜 저기서 나오는 거야? 도끼맨. 아, 완전 지금 먹을 타이밍이었는데. 저 새끼 미쳤네. 지금 딴 거 다 필요 없다고. 이동 속도라고 필요한 건. 미쳤어 방금 타이밍. 와, 저격 한 줄? 보급 두 개? 타이밍 되면 먹는 겁니다 지금. 아, 미친.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체력을 한 번 더 회복시킬 수 있어요. 돈을 먹으면, 그죠? 보너스, 돈은 보너스야. 아, 이거 씨, 어, 위험했다. 체력 한번 먹고. 이동속도 20% 먹어가지고 이 정도입니다. 이동속도가 확실한. 그리고 좀 그거 있는 것 같아. 범위, 원이 작지 않나? 혼자라서? 별, 나이스. 한 뒤진다. 두대 맞으면 죽을 텐데. 존나 라라크래프트도 아니고 이거 치. 오, 툼레이더야. 그죠? 존내 무슨 무쌍 찍고 있어 혼자. 야,
줘? 기회 줘? 난 줘? 오케이. 이동속도 이동속도. 아, 기회 줘. 아. 야이씨 몸통 박치기 위험해. 아, 너무 힘들어요. 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 야, 개빠르네. 아씨, 할 수 있다. 아우, 아우, 개 잘했다. 아, 나 진짜 개 잘했다 생각합니다. 아, 나 좀 잘 폈는데? 아, 뭐 연락 됐어요, 여러분. 아, 나 너무 힘들었다. 이거 봐봐. 이런 것까지 다 올렸으면은, 그쵸? 좋았겠죠? 회피 중요하네. 그리고 이동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쳐맞을 때 무적. 이런 거 중요하다. 그럼 혼자서도 잘해요를 찍을 수 있다. 그죠? 나 혼자서도 잘해요 잘 찍었음. 자,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엔지니어밖에 없는데, 이제 엔지니어도 한번 이렇게 플레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18,000킬은 무리일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좀 혼자 버티는 걸 레전드 찍으면서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룡이었습니다.